들고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85m 앞 오른쪽 4시 방향입니다. 예. 영화를 누린 줄 알아요? 사람들이 보면 그쪽으로 해서 벌곡으로 넘어가고 있어요. 그쪽 길로 이렇게 지금 이제 연산이죠. 언덕백이 내려갔어. 야, 이거 오래간만에 왔더니 어이씨 커브가 엄청나네. 아, 단풍 좀 보려고 그랬더니 단풍이 이거 뭐 좀 어설프게 졌네. 완전히 진 게 아니고 좀 아니 이게 단풍이 뭐 이렇게 좀 색깔이 이게 쫙 하는데 이거 무슨 뭐 저기 군복처럼 됐어. 군복처럼 얼룩덜룩. 예전에 단풍지면 이렇게 뭐죠? 뭐 단풍색으로 쫙 해치고. 근데 요즘은 이게 점배기로 돼 있어, 점배기로. 점점점. 이게 얼룩무늬 있잖아요, 우리 군복. 그래서 이게 안 예뻐. 좀 이렇게 좀, 뭐라고 해야지? 이게 단풍이 지면 이렇게 쫙 이렇게 붉은거 붉게 이렇게 쭉 재는데. 아직 좀 이른가? 확 그 뭐죠? 서리 같은 게 11월달이니까 내리지 않아서 그런가? 예, 좀. 애매해요 지금 보니까. 왜 2주 전에 냈죠? 2주 전에 거기 한 2주 전쯤에 10월 중순쯤에 내렸던 것 같은데 거기 삼척에 그 친구 목사가 있는데 아침이라는데 눈이 왔다고. 야, 그 10월 중순인데 뭔 눈이 와? 그랬더니 사진 보냈다고. 엊그저께는 우박도 왔어요. 그 서울에 어제 그저께구나 토요일날인가 아 일요일날 아침에 우박도 엄청나게 오고. 참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약 600m 앞에서 은산 양촌 방면 좌회전입니다. 그 시골에 우리 저 과 선배 중에 대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시골에 귀농했는데 그
그 포크레인 하나 사더라고요. 포크레인 중고로. 그랬더니 그걸 뭐 하나 했더니 산에다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 이렇게 오솔길처럼 쭉 만든 다음에 중간중간에 방갈로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. 방갈로처럼 이렇게 그 컨테이너 박스처럼 또 그런 걸. 그리고 또 그 산 중턱점 중 한 3분의 2 정도 7분 정도에다가 이제 자기 집을 또 지어갖고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짓고 아 산 하나를 아예 다 그걸로 만들었더라고. 그 이렇게 조그마한 산을 그냥 다 자기 그 개인 정원으로 만들었더라고. 오솔길로만 이렇게 포크레인 길을 파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뭐 돈이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노가대를 한참 하셨거든요. 노가대 그 저 철 HB 있죠. HB 그 큰 거 비며 하루 막 50만 원씩 벌고 있다는 거. 빔 그 올라가갖고 그 저기 빔 그 용접하고 HB 하루에 50만원씩 벌면 뭐 한 달에 21만원에 20일 난다고 1000만원인데 안 쓰고 모으면 1000만원씩이지만 여기 연산 한우가 여기 또 유명하잖아요. 한우 예, 연산에 그 뭐 대추도 유명하지만 한우 여기 타운 있잖아요. 한우 타운 대추, 대추 마을, 대추로 유명한 예. 다 가보면 모듬 추천해 주잖아. 다 모듬 먹으라고 최악이지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예. 돼지 한 마리 처음 예 육백 아 예 예 예 여러 가지 아 여자도 그런 감성이 통할 건디 그런 게임성이 통할 건데 요즘에도 그죠 예 네 한 마리 돼지 한 마리가 저희 거리 친구 지금도 있어요.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몇 개 좀 안 남았죠? 정 우리 거래처는 정릉점에 본점이었는데